4월부터 좀 많이 바빴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사 업체 견적도 청소 견적도 제가 했거든요.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싸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거길 선택했어요. 아, 이사만 불렀나 보다. 약간 그 정리 팀이 또 있는. 제가 알아본 업체들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보다 5만 원을 싸게 해준다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. 그냥 나는 큰 회사에 맡길게. 5만 원 정도라면 마음 편하게,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상황을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. 잘 못한다기보단 경험이 없다.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 이사 가는 날 집 처음 봤어요. 어딘지 그때 몰랐어? 몰랐어요. 남편이 다른 집을 보고 와라, 너 혼자 보고 알아서 갔는데 그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그거 말고 다른 걸 보여주신 거예요. 근데 거기에 얘기가, 제가 마음이 그 얘기였구나. 제가 마음이 거기서 쏙 빠져가지고 제가 본 집은 조금 이제 한 30평 정도의 9억까지는 아니지만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이었어요. 네. 이제 부동산에 가서 집을 여러 개 보시고 오셔가지고 제일 좋은 너무 좋은 집을 봐버렸는데 안 보이죠. 그 아랫집은 안 보이죠. 마음으로 다 해주고 싶으신데 다 해주고 싶은데 뭐 또 감사하게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걸 찾아왔어. 잘하는 일이네요. 그럼 그래서 아니 잘했지. 그거 안 되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원래는 그렇게 뭐 혼자 이렇게 좀 결정하시고 그러세요? 보통은 아내분이? 아니 원래 저 선택하기 어려워요. 막 예를 들어 이제 백화점에서 옷을 사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반품하거나 이렇게. 네.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. 와이프하고 밥 먹는데 뭐 먹을까? 오빠 먹고 싶은 거. 그래? 피자 먹을래? 아니. 먼저 안 이거 모든 집이 똑같네. 그럼 우리 스시 먹을까? 오늘 날건 좀 별론 것 같아. 그래? 샤브샤브 어때? 괜찮아. 먹고 나면 오빠가 먹자고 해서 먹었지. 그 뭐지? 아, 결정을 하는데 남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내가 한 거 아니다. 그렇죠. 그 아내분이 혼자 보고 결정까지 다 하신 거예요? 네, 그냥 그날 하루 보고 남편한테 이 집 정보만 보내주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냥 가계약금 조금 보내고 일단 네네네. 질러놓고 질러놓고 수습하는 스타일. 그 집을 너무 놓치기 싫어서. 근데 가고 싶으면 가야지. 근데 조금만 기다려. 조금만 내가 바쁜 거 끝나면 이번 공연 다 끝나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 집을 전세를 주던 매매를 하고 편안하게 가서 살면 좋겠다. 저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가계약금을 빌렸었거든요. 그런 것도 불편한 거예요.